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라자맹 시즌 4 임신 1주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금방까지 빵 드시다가 안녕하세요, 박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빵 셔틀을 한 프로 주강합니다. 네. 아니 오셨네요 오늘. 네. 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강원생이 또 이렇게 담배 셔틀과 빵 셔틀을 시키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이렇게 그 개인창으로 하셨나 봐요. 네. 저희는 모르는 일인데. 네. 보통 그래도, 심부름도 단체창에 시키시는데. 아, 그래도 또 뭐 또 이 집안의 일진이 또 이렇게 하니까 냉큼 또 달려갔다가 대기하고 있었죠. 네. 그렇군요. 네. 저 새끼는 날 운전을 시켜요. 아 맞아요. 여태까지... 주고받는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평등한 관계. 뭐 어디 가서 담배 셔틀 시켜요. 운전 셔틀, 담배 셔틀 뭐 이렇군요. 쌤, 저는 운전을 못하잖아요. 네. 저는 생명이라서 운전하면 큰일 나요. 네. 그, 선생님이 차를 시험을 통과를 못 하는 거야? 필기 시험을? 아, 난 그때는 자격 미달이야? 신체 검사 안 되죠. 신체 검사 통과하려고 이렇게 특수 렌즈를 끼고 했는데. 아, 눈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아, 생맥 정록 생맥. 아, 신호등을. 막 그래. 근데 강 선생님이 저한테 차를 안 맡기신. 저는 네. 차를 운전해 드릴 수 있는데. 진짜 정록 생맥이면 신호등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그 횡단보도 신호등은 저는 보이는데 그 세 개짜리 신호등 있잖아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럼 뒤에 빛이 있으면 그냥. 근데 사는 데는 별 불편 없었어요. 군대에서 조금 힘들었고. 그럼 운전을 못 하시는 건가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불 들어오는 차를 보면 모르나? 그 알죠. 네. 그냥 색깔을 몰라서. 증을 안 내주죠. 아, 증 있긴 있어. 아 진짜? 화사가 많다. 내가 운전을 대한민국에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네. 네, 죄송한데 제가 인사를 안 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낯선입니다. 네. 네. 한 주 동안 자리를 비웠던 죽돌이. 네. 무사히 돌아가지고 또 제잘거리고 있습니다. 네. 왜 돌아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와? 우와? 아니 100% 지난 방송을 못 들었어요. 네. 죽도를 지금. 네. 너가 없는 동안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 그래? 나 칭찬했어? 어? 뭐 알아서 생각하고. 네. 우리 막 그것도 했어. 저기 뭐지? 음성 편지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랬어. 아 그래요? 방송 좀 들어라 좀 제발. 아 들어요. 저는 근데 네. 좀 숙성시키고 듣는 거 좋아해요. 네. 왜냐면 바로 뜸 상처받잖아. 숙이 편집은 나를 상처시키는 편집이잖아. 어?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다짐했어. 아 그래? 알았어. 저번 방송에서. 알았어. 어쨌건 그 임기응변 특집을 저희가 죽들 없을 때 진행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 후기에 주가마를 애타게 찾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거짓말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막 뭐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예요. 막 적대형 막상 입서비스 직전 드론인 돌고래님처럼 잘생긴 어쩌고 이런 문제 막 그렇게 있잖아. 네. 아 본인이 그게 거짓말도 100번 하면 팩트가 되는 거예요. 팩트가 된다니까. 제가 또 이 방송에서 뭐 본의 아니게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죠. 너 표정이 그래? 네. 응? 멘붕 없는 방송 못하겠다. 아니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 받아치는데 이건 뭐 와, 거의 테러 수준이네요. 어쨌건 다행히 돌아와서 앉아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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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사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잘릴 위기였다는 건 알아?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안 잘려서 내가 얻는 건 뭐고 잘려서 내가 얻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저때 받았던 연봉 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거지. 아 계약 해지가 되면은 혹시 뭐 300배 이런 건가요? 아 되게 강화도 조약 비슷하다. 되게 불평등 계약 같다. 네? 원래 모든 계약은 불평등해. 아 그래요? 아 그런 계약이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 방송 때 와주셨던 태권 부인님. 네. 딕션이 너무 좋다. 네. 고정으로 가자. 네. 뭐 또 이런 네. 말씀들이 네. 있었고요. 선생님 벌써 조심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출근하신 지 30분도 안 됐거든요. 네. 5분 동안 빵 드시고 방송 녹음 5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 선생님 진짜 발도 굵다. 뭔 소리야 이것도. 오, 깜짝 놀랐어. 선생님 진짜 맞으면 지옥 갈 것 같다. 오, 진짜 굵다. 깜짝 놀랐어 방금 전에.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오, 너 강원쌤 옆에서 물 따라면 잘 따. 운전을 지켜서 그렇죠. 어쨌든 네, 태권 부인님에 대한 또 찬사가 쏟아졌고요. 네. 근데 저희가
감히 여배우님을 섭외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돼가지고 네. 예, 뭐 앞으로 또 특집이 있으면 네. 또 모시는 걸로 네. 아, 근데 제가 편집하면서 들어봤는데 진짜 네. 정말 딕션이 다르더라고요. 네. 저희랑은 네. 예, 아주 다른 차원의 어떤 네. 예, 목소리셨고요. 그리고 대본에 지금 그 다음에 김 기사님 선물이라고 적혀있는데 네. 지난 이제 기사일주 대표 사연 주인공 네. 김 기사님께서 네. 라자명팀 앞으로 피자를 네. 도미노 우와. 피자를 네. 쿠폰에 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기 이제 세팅을 해놓고 네. 예,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간 거야 나의 네. 피자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Where is my pizza? 영어 나왔어. English. 지난주에 먹을 수도 있었는데 죽돌이랑 같이 먹는다고 저희 또 의리를 지킨다고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그게 이 쿠폰이에요. 뭐 이 쿠폰? 그러니까 예.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네. 근데 번호를 입력했더니 이제 주문을 하래요. 그러니까 주소를 적는데 요즘에 왜 주소창에 검색하잖아요. 네. 그렇죠. 검색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한 시간 넘게. 여기가. 그러니까 주소가 검색이 안 돼. 우리 집으로 해도 안 되고 안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 연결도 막 안 되는 거예요. 한참 걸려서 전화 연결이 됐는데. 주소창에 에러가 났대요 오늘 네. 오전에. 아~ 네. 오전에 주소창에 에러가 나가지고 네. 주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쿠폰을 써야 되니까 네. 전화로 그럼 주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 이 쿠폰은 전화로 주문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자기네들이 뭐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네. 전혀 없대요. 네. 그래서 피자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나한테 줘봐 내가 한번 해볼게. 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선생님 주무시면 안 되고요. 지금 피자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결론이 뭐냐고. 결론 얘기했는데 해봤지 결론. 그래서 못 먹는 거야 오늘. 주무시던 결론 얘기했는데. 어? 피자는 못 먹는 거냐고. 결론이 중요하지 선생님.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복구를 했는지. 근데 피자 얘기 없었으면은 그냥 넘어갔는데 피자 얘기 하니까 먹고 싶긴 하다. 자 주문하기. 다시 시도를 해봤는데 네. 주소창에 아직도 복구가 안 돼 있습니다. 아, 네. 안타깝군요. 안타깝지만 네. 오늘은 배달을 못 할 것 같고요. 네. 예, 도미노 피자에 좀 조속한 네. 도미노 피자 망해라. 대책을 아, 망하면 안 되는구나.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먹고 먹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일단 마음만 일단 오늘 받고 김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네. 말씀 네. 전해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어차피 저희가 또 추가 녹음을 해야 되니까 네. 예, 다음 주에 또 시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와 다음 주 피자네. 근데 원래 오늘 오늘 먹을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다음 그럼 주로 그럼 버카로 주문해요? 또 그건 아니고. 뭐야? 왜 사측의 입장이시죠? 아니 왜냐면 일단 생긴 거잖아. 뭐라고요? 생긴 걸 두고 돈 주고 사 먹기는 좀 그렇대. 그냥 네. 기분 문제라고. 아 그렇죠. 기분이 좀 다르죠. 김 기사님이 쏘신 걸 먹는 거랑. 그렇죠. 뭐 저는 난 그런 게 싫어. 김기사님 싼 걸로 치고 우리가 돈 내고 사 먹자 이런 게 싫어 나. 뭐 저로서는 어느 쪽에도 상관이 없긴 한데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도미노 쿠폰으로 네. 네, 먹는 걸로 하고요. 그나저나 원래 오늘 2주분 저희가 녹음을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또 1주분만 한 주분만 네.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 뭐 강 프로님이 오늘 마치고 상암동 TVN에 가신다고. 아 거기를 왜 또? 이게 무슨 소리죠? 네. TVN에 왜 가시는 거죠? 나도 몰랐는데요. 오늘이 녹화가 있대요. 어. 이게 방청객인가요? 아니면 출연진인가요? 그것부터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몰라요. 뭐 어쩌다 어른인가 뭐. 네.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네. 그런 거예요. 나 TV는 안 보려고 모르지. 네. 거기서 이렇게 뜬 사람들 많잖아요. 네. 네. 나는 아니, 난 확실히 아니다. 네. 되게 뭔가 사회 명사들을 네. 모시는 그런 프로그램. 네. 근데 왜 가시는 거예요? 어? 방청객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왜 강 선생님이 강의를 하신다고? 내가 출연한다고 이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좋은 어른 아니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어쩌다 어른을 딱 봤잖아. 제목은 부합하는데 내가 거기 나오는. 내가 그냥 슬쩍 유튜브로 본 게스트들에 보면은 네. 강원생이랑 결이 좀 다른. 그래서 운전시키냐? 아. 네, 어쨌건 뭐 경사이라면 또 경사일 수 있고 네. 드디어 또 TV까지 그러게요. 이렇게 진출을 하셔가지고 네.
TV에 한 지 오래됐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다르죠. 어쩌다 오르는 진짜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 방송은 좀 결이 다르죠. 저는 강원 선생님이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나오신 게 어울린다고 생각.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예. 버닝 강원 그러니까 이런 느낌. 추적 당하는 자로. 예. 아. 그렇죠. 알고 싶은의 내용에 해당하는 걸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9시 뉴스나 이런 데는 되게 어울리는데 강원 선생님이 9시 뉴스에 나오면 별로 이질감 없거든요. 역시 이런 느낌인데. 아니 근데 되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 거기서 또 이제 명님 이야기 하신다고 네. 음악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아, 그것도 또 의외네요. 네, 네.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언제 방송인지는 지금 편성은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무슨 아마도 이제 뭐 제가 뭐 세상에 좀 수많은 기여를 하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네. 마지막 기여 중에 하나가 아 명리를 이렇게 여도 네. 언론에서 크게 부담감 없이. 네. 다룰 수 있게 만들어줬다. 네. 오, 박수 한번 칠까요? 비문에 새겨줘라, 비문에. 어, 저번에 비문 정하셨을 때 이런 말 없었는데. 네. 없었나? 네, 추가되셨나요? 그럼 몇 개 더 만들면 되지 않나? 네. 하나만 세우란 법이 있나? 아. 둘러서 쫙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쫙 그냥. 네, 참고하겠고요, 선생님. 네. 선생님? TVN 가셔도 그렇게 그렇게 하실 건 아니죠? 진짜 막 줘라. 어쨌건 강프로님께서 어쩌다 어른에 출연을 네. 하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또 5월에도 불금 공연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네. 들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공연 제목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본 당신의 팔자를 살리는 음악. 이게 네. 이게 도대체 뭐죠? 아 이건 또 이제 국악당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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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이제 그 제가 이 경기 문화 대표로서 서울을 서울의 문화에 기여하는 일을 하면 배신인데 네. 이건 제가 되기 전에 네. 경기 문화재단으로 되기 전에 이미 좀 기획된 그 네. 일종의 그 우리 해금의 국가 대표 주자인 강은일 교수랑 네. 또 젊은 연주인들이랑 같이 네. 이게 이제 참 국악이 이렇게 참 대중화 될 듯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래서 좀 뭔가 좀 젊은이들을 좀 또 이렇게 끌어안는 예.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기획들을 이제 그 비원 앞에 이제 그 국악당이라고 아주 예쁘게 정말 한옥을 네. 꾸며놨어요. 네. 서울 도남은 국악당? 네, 도남은 그래서 국악당이 한 두세 군데 서울시내 만들었는데. 네. 속에서는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네. 예뻐요 아주 바로 비엄 건너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기획을 해보면서 저한테 어려운 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전통 음악도 따지면 다 음양 오행의 자식들인데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명리와 우리 국악을 접목시켜서 네. 사실 제가 이게 또 작년에 원일 감독이 했던 그 작품에 이제 우리 사물놀이를 만든 고 김용배 세제비의 네, 네. 그 인생을 다룬 공연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김용배 그 선생의 어떤 사주를 풀어주는 것으로 공연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럴 때 재미를 좀 보셨는지 네. 공연 아주 잘 됐어. 아주 뭐 제 때문은 아니고 이제 그 연출자가 아주 굉장히 전문 연출자가 굉장히 감각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맛을 봤는지 자꾸 국악 쪽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서 4주간 매주 금요일 5월달 5월 10일부터 이건 정확히 날짜를 알고 계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어제 알았거든요. 10일, 17일 아마 24, 30일 사주를 하는데 제가 이걸 왜 강권을 하느냐 하면 해봐야 저한테는 아무 개인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데요. 네. 이런 걸 하기로 한 거예요. 그날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네.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사주를 제출해. 네. 그래서 그 사주를 풀면서 네. 이 사주에 가장 적합한 음악을 네. 골라주고 바로 현장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이거는 왕이나 누릴 수 있었던 아~ 왕이나 왕세자만이 누릴 네. 수 있었던 아~ 이런 갑자기 가고 싶다. 와 신기하다.
글을 합니다. 사주가 추첨을 해서 그중에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자세한 굳이 추첨은 아니고요. 다 하실 수는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이제 다섯 분씩. 오, 그건 맞네요. 네, 좀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도남문 국악당 공연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5월 10일, 17일, 24일, 31일 4주간 그러니까 5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죠. 네,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공연이고요. 예매처는 서울 도남문 국악당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시고 예매 문의는 1544-1555 5가 3개 5가 3개 1544-1555 이거 참 명리학하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너 지금 이런 거 기대했지 나보고. 그렇긴 한데 정신이 바로 기대에 부응했어. 참 국악의 우리 전통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네.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 관련해서 또 공연 문의 번호도 있는데요. 서울 02-3210-7001번, 7002번 네. 양쪽으로 공연 문의랑 예매 문의가 따로 있더라고요. 티켓값 또 싸요 아주. 2만 원 하던데요. 전석이 다 2만 원이라고. 전석 2만 원. 오, 그럼 선착순으로 좋은 자리 앉을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거 차공소에서 좀 하시죠. 국악인들을 부르려면 또. 혹시 수기가 일이 많아질까 배려해서. 차공소는 관심이 없으시고 아무리 아무리 대표이사로 가셨지만 뭔가 좀 섭섭할라 하네요. 내 보면 강원생님 총수님 비슷한 스타일이야. 어. 왜 총수님도 맨날 딴 데 가서 뭐 그러니까, 하고 한겨레랑 뭐 하고 저 TBS 가서 뭐 하고 막 SBS랑 뭐 하고 딴지님도 신경 안 쓰고 비슷한 스타일이야. 그러게 너무 똑같네 지금 생각해서 꼬끼치네. 어머 웬일이니. 네, 어쨌건 말 나온 김에 철공소 오프라인 강의도 홍보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하니까요. 네, 4월 넷째 주에 대학로의 둥지를 트는 철공소.com 강의실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개강합니다. 강원의 좌파명리학 9기 기초반, 8기 임상반, 그리고 함쌤의 기술연 버전 1.1 세 개의 강의가 개강을 하고 네, 개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라자명 다음 카페와 좌파명리학 다음 카페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가 이제 메인시안 뭐 저기 서브 페이지 뭐 이 정도 지금 한땀 한땀 만들고 있는 중인데 네. 네, 6월쯤 나올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는 라자명 카페와 좌파명리학 카페를 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지를 그쪽으로 계속 드릴 거고요. 홍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임신일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미뤄졌었기 때문에 더 네. 많이들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무사귀한한 주가마님. 네. 임신일주에 대한 풍문 준비되셨나요? 네. 거의 뭐 제가 준비가 안 된 적이 없죠. 네. 항상 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뭐 세간에는 뭐 일주의 제왕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는 것 같고. 넌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는 건데? 모르겠어. 내 꿈에서 막 그런 게 들리나 봐. 또 약간 저 허언증 뭐 아니면 그 망상 뭐 이런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꿈을 많이 꾸기네. 꿈 꾸는 걸 좋아하기네. 네, 뭐 한가득 적어오긴 했습니다. 네. 예, 풍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특징부터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임신일주는 고상한 것을 좋아한다. 네, 고상한 사람이 많아요. 또 실제로 그 옛날로 따지자면 이렇게 아주 학문이 깊은 선비.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임신을 귀명으로 봤죠. 네. 뭐 글자에 어떤 근데 출산은 잘 못하나. 뭘 못한다. 출산은 잘 못하나. 아, 네. 출산을 못한다고. 나도 생각해. 그렇게 들었어. 나도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했어. 아니 왜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 이렇게 안 들리죠? 네. 근데 그 임신이란 글자 안에 어떤 것 때문에 뭐 선비 같은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네. 그 밑에가 편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주에 거기 관이 또 있거든요. 지장관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관인생 되고 장생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상하고 또 비견도 있고. 네. 그 잔잔한 호수 같은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상한데 강원사님 말씀 하신 대로 제가 좀 임신일주들이 똑똑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좀 관직과는 또 오히려 인연이 없거나
약간 좀 한빛긋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강원 선생님, 지난 선생님 말씀 나온 김에 요거를 먼저 말할게요. 네.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재능 두뇌는 지도자격이나 세속적 네. 지도자보다 네. 종교나 교육계, 전문기술 분야 지도자와 인연하면 두각을 나타낸다. 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 네.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진짜 인신일주의 네. 핵심을 잘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임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또 자꾸 출산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뭐랄까 귀한 개석이 쫙 늘어선 네. 바위에 바위로 둘러싸인 네. 진짜 깊은 산속의 어떤 네. 뭐랄까 호수가 가야 네. 초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게 무슨 권력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 뭐 근데 저 사람의 전력은 아무도 몰라. 뭔가는 있어 보이는데 이력서가 없군요. 이력서는 없어. 그래서 어쩌다 한마디 하는 거 보면은 뭐 사서삼경은 뜬 것 같은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권력을 누려본 것 같지는 않은 어떤 그런 분위기. 네. 그런 거군요. 그래서 네. 세속적인 뭐 지도자 이런 것보다 권력보다는 네. 뭐 네. 다른 종교, 건 좋은데 인정은 못 받고. 그 예술 계통에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네. 뭔가 하여튼 초월적인 거. 예.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그 귀납형 인간이 아니라 네. 뭐가 한번 푹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주 기술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그런 설명이나 뭐 이 은근과 근면으로 해결 안 되는 영역들 있잖아요.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임신에 뛰어난 점이 발휘됩니다. 네. 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연들을 보잖아요. 네. 임신일주. 네. 그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그러니까 굳이 문과 이과 예체능으로 네. 나누자면 예체능계가 네. 월등히 많은 네. 정말 거의 다 예체능 분야 쪽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확실한 특징이구나를 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어머니도 임신일 주인데 예체능인데. 그렇죠. 세 번째 특징 가겠습니다. 네. 머리가 좋아 이것저것 하고 싶어 여러 가지에 손대는 경우가 많다. 네. 네. 예, 뭐 머리가 좋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죠. 네. 근데 되는 일은 별로 없고. 네. 모두가 모든 임신일 주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되는 일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으나. 네. 네. 네 번째. 학문 도덕 종교를 좋아하고 평생 인연하는 경우가 많다. 네. 도덕 종교, 학문 도덕 종교 좀 다 도덕은 좀 다른 분야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청정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맑은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사람들도 많고요. 그 자기가 어떤 기준이 이제 그 뭐랄까 약간 그 지나치게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 뭐라 그러죠? 뭐 결벽증, 결벽, 약간 네. 그런 측면을 가진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결벽증 많죠. 네. 그렇군요. 다섯 번째, 네. 독특한 기질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개인주의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네. 개인주의는 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통 보면 같은 철학과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 외에 타인들을 좀 배척하는 기질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약간 뭐 약간 이데올로기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고 네,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참고로 저는 당연히 이걸 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네. 뭐 개인주의 성향이나 예체능 쪽은 제법 신기하네? 네.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같은 네. 맥락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전반적으로 그 특징들이 그렇죠. 특징 마지막입니다. 네. 이건 그냥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남자는 정력이 좋아 임신을 잘 시킨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네, 있는 거 가져왔어요. 나는 나 뭐 모르잖아. 맞아요. 진짜 이 말 맞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바른 명중이다. 네. 오바른 명중이다. 임신일주가 그래. 사실 이렇게 임신하기가 이렇게 남녀가 썩썩한다고 임신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번 했는데 바로 딱 이렇게. 네.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심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나온 김에 오늘은 단점부터 가겠습니다. 네. 단점이 방금 전에 특징을 정력이 좋다고 했는데 네.
이것이 잘못 작용하면 남자는 밖으로 돌아다니기 좋아해 부인을 생과부로 만들거나 재혼 사혼을 할 수 있다. 라고 네, 적혀 있다고요. 생과부 이런 단어 요즘에도 쓰니? 아무래도 명리학 공부하는 분이 그 예전 분이 많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네, 뭐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이렇게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가정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자의 경우 언변과 재치가 뛰어난 것이 역으로 바가지로 변한다면 남편이 힘들다. 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왜 말씀 안 하시죠? 아, 근데 실제로 네. 그 임신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똑똑하면 남자보다는 여명에서 더 더 잘 발휘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바깥에 사회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회적 활동 안고 이제 집안에 있으면 네. 이제 말싸움에서는 절대 못 이기는 거죠. 네. 아주 남편을 아주 그냥 아주 아, 작살내는군요. 아주 이렇게 그냥 그 싹싹 핥아 먹는다. 아주 뼈 구석구석까지 자근자근. 기억력은 또 너무 좋아. 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막 한 수십 개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이가 이래서 사람이 아직 안 된 것이다. 네. 게다가 반박 불가능하게. 네. 게다가 그게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네요. 네. 세 번째, 네. 부드러운 것 같지만 자신의 주장이나 고집이 강해 고독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끝인가요? 네. 네, 설명이 너무 네. 잘 되어 있나 네. 봅니다. 네. 네네. 네 번째, 다재다능에 이것저것 손을 대는 변덕이 있어 네. 주변으로부터 진실성이 없다는 평이나 신뢰를 잃는 경우도 있다. 네. 참고로 본인은 이걸 변덕이 아닌 도전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신이라는 게 이제 출발하는 역마의 글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뭐든 시작을 또 잘하죠. 그런데 이제 편인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말을 꼭 들어요. 꼭 임신일주뿐만 아니라 저도 정묘일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편인이니까 시작은 뭐든 하는데 마무리가 안 좋다라는 게 이제 편인 효신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한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저는 이거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엄청 뭐를 많이 배우셨어요. 네. 다행히 좋은 쪽으로 승화했는데 보통 무엇을 배우면 거기에 이제 실험체가 되는 건 저희니까 네. 수지침 배우시고 뜸 배우시고 무슨 상생약발이라 가지고 마사지인데 전 세상에서 그게 가장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족타 뭐 이렇게 발로 그래서 자격증이 너무 많아요. 뭐 이상한 희한한 뭘 엄청 많이 배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재다능하시네요. 다섯 번째 수단이 좋으나 때에 따라 강교해질 수 있다. 이 강교한 지혜로 운명을 해칠 수 있으므로 날카로운 지혜를 감추고 모자란 듯 묵묵히 하지 않으면 망한다. 뭐 한다고? 망한다. 그게 이제 똑같은 이제 편인의 장생이라도 정묘하고 다른 점이지. 임신은 이걸 잘못 쓰면 굉장히 심각한 칼이 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밖으로 뒤집어 엎는다 그러잖아요. 도식이라고 하는데 식신인 인목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신금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쓰면 이제 정말 절단이죠, 절단. 여섯 번째, 속으로 고집이 세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냉정해지는 이기적인 면을 소유하고 있다. 그 뭐 좋은 뜻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임신은 냉철해요. 냉철. 일곱 번째, 이거는 뭐 앞에 거랑 겹치기도 하는데요. 다재다능해서 너무 설친다는 구설이 있을 수 있기에 몸을 낮추는 것이 좋다. 맞아요. 임신일주이면서 신강하면요 신강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신강하면 야 너 너무 설친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타인으로부터 이미 뭐 잘못된 거야. 임수 그 수 기운에 필요한 게 겸손이라고 박프로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데 약간 그런 맥락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 임수든 계수든 이제 수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기운을 가졌는데 사람이 좀 점잖고 좀 겸손한 마인드가 있다면 대부분 좀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임신일주 분들은 단점부터 말해서 좀 마음이 상하셨을 텐데. 네. 어 임신일주는 강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되게 예전부터 좋은 일주로 평받아서 네, 평명이 좋았죠. 장점이 네. 되게 좋습니다. 네. 네. 귀명이라고. 네. 네. 첫 번째 마음이 넓다. 네. 우리가 개인적인 보통, 거랑은 또 다르네요. 네, 보통 사람한테 이제 성격을 얘기할 때 저 사람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그 넓은 마음을 가지면 네. 세상을 정화하는 기운 뭐 포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임수일주 또는 임신일주 뭐 이런 어떤 수기운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다 받아주는 면모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그런 거는 또 토랑 비슷하긴 한데 네. 그죠? 그 토는 토는 묻어버리잖아 땅에 어? 생매장 이런 느낌이잖아요. 받아주 보통 눈빛이 그러니까 항상 나를 생매장 좀 다른 게 뭐냐면 에, 에. 이 물은 끝까지 받아주는 거. 아 토는 받아주다가 머리만 받아줄게 받아줄 때까지 끝까지 받아주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묻는 거 뭐죠? 묻어버리고 머리만 딱 남겨놓고. 아 그런 게 또 다르군요. 네. 두 번째 두뇌와 설득력이 뛰어나다. 네. 근데 이 두뇌하고 IQ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지혜라고 좀 표현할까. 이렇게 배워서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IQ보다는 뭔가 이게 지혜가 있다라는 어떤 느낌. 세 번째, 뭐 이건 앞에서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지만 네. 문화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다. 네. 저는 이제 이 뭐 문화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거는 뭐 꼭 임신일주만 있는 건 아닌데 네. 일단 일지 비견 근록이나 일지 인성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학문에 뛰어납니다. 네. 근데 여기 장생치고는요 임신은 좀 문화예술적 분야에서는 좀 뛰어남이 오래 간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속력. 지속력이 좀. 뭐 짧은 시간에 바짝 하고 네, 네, 네. 평생 보니까 다 불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네, 네. 아직도 해. 그러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오래 오래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 유명인을 보니까 네. 알겠다.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계시네요. 네. 진짜. 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그 중에 세 명이나 그렇죠. 거의 4명, 여기 또 계시네요. 네. 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뛰어난 재능, 지칠 줄 모르는 끈기가 있다. 다섯 번째, 달병과의 포용력이 있고 활달하여 대인관계가 좋고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귀인적인 스타일이다. 아, 진짜 되게 좋은데 지금 네. 장점 분위기 탔어 지금. 네. 여섯 번째. 마음 속으로 불 같은 성미가 있는데 겉으로는 온화함을 잃지 않는다. 잘 태가 안 나죠. 속마음이. 그럼 뭐 임수의 특징이네. 그래서 음흉하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일곱 번째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잘 습득하여 다방면에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뭐 이제 그게 일지 편인의 특성이고요. 네. 여덟 번째. 어려운 일에도 대범하게 도전하며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다. 본인 도전 의식이 있으니까 시작하는 대범하다기보다 앞뒤를 분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도전이고 옆에서 보기에는 변덕이고 네, 이렇게 보이는 그, 거군요. 여하튼 시작하는 힘이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무리가 있으면 변덕이라고 안 보일 그렇죠. 텐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주의 전체의 조화가 잘 맞으면 마무리까지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되니까 굉장히 좋은 귀명에 해당하는 거죠. 갖고 싶다. 네. 네. 평소 같으면 강원 선생 말에 얹어서 이제 막 더 후배 파고 싶은데 네. 아 어머니 일주니까 이게 좀 그렇네. 괜히 막 폐륜화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사신 방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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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째. 네. 눈치가 백단이다. 그 효신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편이. 네. 네. 임자만큼은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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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도 만만치 않다. 네. 근데 눈치 빠른 걸로는 제가 볼 때는 임수보다는 계수가 훨씬 더 눈치가 많이 빠른 거예요. 예민하고 눈치 빠르고 이제 환경에 대한 분위기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수는 네. 좀 저 사람의 감정의 상태를 네. 잘 파악하고요. 네. 네. 임수는 현실적 상태를 잘 파악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저 새끼 지금 돈이 없는데 돈 있는 척하는구나.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임수의 영역이고
쟤 지금 내 마음, 쟤는 나한테 마음이 떠났는데 아직까지 네. 뺏기를 치는구나. 네. 개수형. 네. 좀 다릅니다. 어, 선생님, 저 선생님 말씀 중에 아까 콕콕 한 게 임자일주보다는 눈치가 네. 백단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임자일주가 그러면 더 막 눈치가 빠른 사람인 거예요? 아니, 임자일주는 이제 속을 꿰뚫다 보는데 네. 저 심안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어쩐지 안 속더라. 저희 어머니가 임신이고 아버지가 임자거든요. 네. 어쩐지 어쩐지 내가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아 명량 좀 빨리 배울 걸. 어쩐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속임수나 뭐 아, 네. 을목은 눈치랑 뭐 상관없네. 눈치가 적거나 눈치가 없지. 아 그렇구나. 열 번째입니다. 네. 외국어 습득 능력에 특히 우수하다. 외국어 능력은 이제 경자만큼은 안 해요. 네. 근데 워낙 임신에 팔방민이다 보니까 네. 왜 이런 거 있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해외 나가면 공항에서 파는 100가지 문장. 네, 네. 와. 네, 네, 네. 이걸 가지고 포켓북 같은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네. 와, 너 일본어 잘한다 야. 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네, 네. 네. 그런 응용력. 네. 이런 거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금생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어 능력이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소리 내는 거 이제 금이거든요. 이제 그게 수에 적절한 배분이 있으면 이제 표현력까지 같이 가미가 되니까 임신이나 이제 경자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학 능력이 뛰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개유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네. 뭐 임신을 주의건 뭐 나와서 재밌어서 아, 넣어봤습니다. 남자의 경우 정력이 좋다. 네. 네. 내가 자녀만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아 그래요? 좌파명리에선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렇게 풍문을 모아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항상 있는 외모지만 뭐 이번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미인형이 많고 이거 뭐 어떤 일주도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네. 네. 대체로 부드러운 인상을 지녔다. 이건 좀 미인형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네. 임신일주의 특징은 눈입니다. 눈. 아, 네. 눈이 네. 눈이 조금 크고 맑고 눈의 선이 좀 약간 그 원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보이죠. 사실은 부드러운 사람은 아닐 수 있는데 네. 왜 눈만 웃고 있더라 저 사람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 딱 호감과 좀 이렇게 신뢰가 갑니다. 눈이 맑으니까. 이게 약간의 과학기술적인 그 를 참 의료 이렇게 도움을 받아 사람이 이제 훨씬 좋아지겠죠. 아, 상태가 뭐 외모는 항상 비슷한 게 많아서 네. 넘어가고 유명인을 보고 했어요. 예. 유명인이 뭐 대표적으로 네 명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다뤘던 밥 딜런 네. 네. 가장 대표적인 임신 아주 길게 하고 네. 계시죠. 네. 박진영. 이분도 길게 네. 하죠. 네. 그렇죠. 뜻에서 대표하시면서도 계속 활동을 하는 그리고 하정우. 이분도 뭐 여러 개를 하시죠. 여러 개. 예. 그림도 그리시고, 영화도 만들고. 예. 얼마 전에 포스터도 보니까 뭐 에세이도 내시고. 책도 냈고. 예. 마지막으로 김명민 배우가 있습니다. 가장 또 임신 일주적 배우죠. 네. 굉장히 이런 바 메소드 액터. 예. 그러니까 이제 도화로 연기를 하는 장동건의 이제 딱 반대되는 네. 이제 실제로 임신 보면 이렇게 연예인이나 예술가들이 네. 많잖아요. 네. 실제로 임신해서 이 사람들 말고도 두각을 나타내는 예술가들이 참 많습니다. 네. 가령 뭐 세잔느 화가 네. 또 임신을 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 이 사람도 굉장히 지적인 그런 네. 역으로 네. 배우부터 감독까지 오래 헤쳐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했다고요? 헤쳐먹고 있다. 오래 헤쳐먹고 있다. 그분이 한국말 못 알아듣지. 그분이 이 방송 들을 리가 없거든요. 아이고 듣고 있어 막 명량 현재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오 강원. 오 예. 뭐라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지구상의 단 한 개의 락 밴드. 레드 제플린의 리더 지미 페이지 임신을 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이탈리아의 천재 감독 파졸리니도 임신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이 예술 분야 중에 임신주가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가늠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아는 분이 이 정도면 네. 그 뭐 더 그렇죠. 훨씬 네. 더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렇게 사연들이 모두 다 그렇게 다 예술계통 쪽에. 좀 재미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예체능 계통 선생님인데 요번에 네. 정년퇴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모들이 그 시대 때 네 분이 전부 다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다 중간에 세 분은 그만두시고 어머니만 끝까지 정년퇴임하고 마치시더라고요. 끝까지 해드시니까. 아, 여기는 드시는 거고. 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나 그런 정도 예의는 없어. 아무리 막다 먹은 놈이라도 아무리 근본 없어도 말이야.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 근데 오늘 너무 시커멓게 입으셔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이렇게 임신일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뭐 추가로 좀 뭐 지장간이랄지 이런 부분 얹어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임신에서 신금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분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강해요. 이게 말 그냥 편인이지만 안에 편인, 비겁, 평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인생이 되면서 인생비가 되면서 이 뭐랄까 어떤 한 인간의 주체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세 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평간 편인생이다 보니까 또 어찌 보면 주류에서 좀 이탈해 있는 듯한 그런 또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아싸적이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매력적이죠 이런 점들이 그런 가운데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어머니랑 겹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하면은 보통 어떤 조직이든 그렇듯 출세가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장을 다는 게 이제 뭐 나름 선생님 사회는 평등하지만 상징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는 예전부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세속적인 거 말고 막말 뭐 이렇게 아이고 하고 막 그리고 그 냉정한 부분도 보통 이제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온화하고 온화한 듯한 느낌. 어떻게 참 저 아버지 성질에 참 어머니 불쌍하다 했는데 가족으로서 느끼는 거는 야 어머니야말로 정말 속으로는 칼같이 냉정한 사람인데 한번 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에헤 있는 분이지만 어머니는 정말 끝장나는 사람인데 이게 냉정하다라는 게 나올 때 참. 비슷한 점이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는 임신인데 저 신중에 어떤 경금이 경금편이니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금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티가 있으니까.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임수 비견도 있는 거고 굉장히 이 지장간만 보더라도 굉장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무토 평간, 임수 비견, 경금 편인. 이런 임신 일주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임신 일주 대표 사연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또 추가 사연, 뭐 그 연애 공략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임신일주 사연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점을 아까 이제 예체능 계통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좀 약간 미술 계통 쪽도 좀 많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담아온 이야기다. 여태까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좀 계셨어요. 아까 이제 그 죽돌님이 임신일주의 이제 특징, 장점, 단점에서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재적인 어떤 강력한 힘과 그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뭔가 시작하고 출발하는 힘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것이 이제 마치 호수 아래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서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임신일주 그러면 정말 개인적인 사람들이 많은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이에요. 근데 뭐
좀 사주가 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그 개인성이 남에게 별로 피해를 안 주는 이제 이런 유형들이 많은 거죠. 과하지 않다면. 네. 근데 진짜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 남들은 내가 이렇게 산 줄 모른다. 알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임신일주 첫 시간 풍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시간이었고요. 네. 네, 끝내기 전에 다음 일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자명 60갑자 대장정의 31번째 일주는 신사일주입니다. 신사. 네. 네. 근데 아, 재밌는 일주죠. 백사. 네, 근데 비상입니다, 여러분. 네. 왜요? 라자명 카페의 그 로그님이 대표 사연을 남겨주시긴 했는데요. 네. 네. 이 사연이 유일무이한 사연이고요. 신사일주야. 네. 그리고 제가 신사들은 잘 그렇게 자기를 잘 잘 안 드러내긴 성향은 있어요. 네. 네. 매일에도 한 건도 없었고요. 저희가 매일 사연을 받은 지 지금 꽤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신사 사연은 하나도 없었고요. 저희 뒤져보니까 예전 저희 클럽 게시판에 딴지 라디오 때 썼던 딱 하나의 사연이 17년에 올라온 거였나? 네, 그게 딱 하나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백사가 가끔 나와요. 100년에 한 번 나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이 로그님이 남겨주신 사연과 17년도에 남겨주신 그 사연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사회를 방송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채택률이 좀 높을 것 같으니 좀 신사일주 분들께서는 사연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사연으로 신사일주 저는 안 보낼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사연이 없었는데 이게 뭐 몇 주 만에 되겠습니까? 많은 저도 저희 직원들 중에 한번 혹시나 찾아보고 있는데 없네요. 신사일주 저희가 신사일주는 딴지랑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런 느낌인가? 그래서 안 되면 신사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주위에 내 남편이 신사다, 뭐 내 와이프가 신사다, 뭐 내 여친이 신사다, 뭐 이런 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신사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60갑자 중에 하나인데 신금을 또 저희가 너무 안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꼭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자명 카페 공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신일주 대표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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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